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도 함께 들어보죠.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으로 시작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증시 자체, 국내 증시 자체도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가장 좀 어려웠던 지금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데 4거래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 한마디로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까지 좀 힘을 가장 못 받았던 과대낙폭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쪽 섹터 쪽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상승세가 7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테마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주도 섹터라고 해야 될지 어려울 정도로 그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일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지수는 다시 이제 3천선, 코스피 같은 경우 3천선을 회복을 하면서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더 유입이 될지 여부가 앞으로의 그 지수의 레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이 게임주 메타버스를 주도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단순한 테마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대형주 중심의 장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그리고 좀 테마주 중심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게임주 좋은 흐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등도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또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개별 신작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판호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 또다시 게임주의 힘을 더 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에서는 사실 지금 너무 좀 이제 고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 면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걸맞게 증권가의 그 게임주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일단은 게임주 쪽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수가 사실 오르고 있지 못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대형주가 한동안 너무 오랜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한동안 좀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도 최근에 좋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도 다시 지금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에서도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박스권을 벗어나면서요. 지금 크래프톤도 다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최근에는 이제 양시장으로 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주 쪽으로 중소형주도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대형주도 외국인 세급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서요. 약간 이렇게 좀 두 방향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